중고생이 일어섰다 라고 고를 외치겠습니다. 중고생이 일어섰다. 중고생이 일어섰다. 중고생이 일어섰다. 중고생이 일어섰다. 중고생이 일어섰다. 중고생이 일어섰다. 발걸음 천천히 제 발을 맞춰서 걸으면서 구호 덕호를 외치겠습니다. 혁명정부 세원회자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찰 담당자 전술 또한 저희 아버지 뻘과 같은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분들은 그분들은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독재정권을 물어내신 분들입니다. 이런 경찰관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역사적인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의무역자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후배로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대학 다니다가 의무역자들이 오신 분들은 대학으로 돌아가면 학대금 걱정이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졸업을 한다면 이 애조선 사회에서 취업 걱정, 취직 걱정이 앞에 설 것입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애조선을 끝단낼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이런 목소리에 길을 열어주십시오. 의무역자 여러분과 한 건이라도 전두들아 길을 비키자 이건 아니다 라고 외쳐주신다면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한 번만이라도 양심의 외침을 외쳐주십시오. 중고등학생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의무역자 여러분들께 이모십시다. 우리 박근혜를 하야하라 방송 외칩시다. 박근혜 집회 신고된 여러분 동요, 집회 참가자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자, 지금 뒤쪽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저희 빨리 전진해야 합니다. 평화 시민. 저희 평화 시민입니다. 시민은 국민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분명 집회 신고는 세종로 소공원까지로 되어 있고, 세종로 소공원은 저 서울 전북청사 앞에도 세종로 소공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화 시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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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집회 신고를 한 장소 못 갑니까 우리가? 저희 범이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포로가 절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발단을 꽉 있는 힘껏 껴주십시오. 발상 꽉 껴주십시오. 혁명정부 세워내자. 혁명정부 세워내자. 고등학생들을 때린 정권은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지금 살수차로 추정되는 어떤 경찰 차량이 들어와 있고, 경찰들은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계란을 집행하게 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회 마지막으로 여러분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지고 마지막으로 공지드립니다.
빠져야 될 것 같은 분들, 끝까지 남아있을 수 없는 분들은 지금 빠져주십시오. 남겠다는 분이 계시면 저도 책임을 지고 남겠습니다. 남으실 분 혹시 계십니까? 완전히 갇혀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좀 비켜요. 경찰들은 카메라 치워라! 확실하게 안 들리잖아요.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고.